대결석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D. 탑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갱기맹공. 파월 마요를 지금 준다고?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보스가 저거네. 아이야. 와, 천신. 음향성 사색. 보스 잡으려면 사색이 맞겠지. 말살검. 램비니 뿔. 왼쪽 깎아 오른쪽 깎아. 뭐 엘리트 잡는 거는 별로 위험한 일도 아니긴 한데, 여기 가서 사색 강화, 여기 가서 마요 강화 이렇게 할까? 와처치고는 많이 맞았네요. 딜카드가 좀 잘 안 나와서. 아이고야, 카드가 다 밑에 박혀있으니까. 결국에 진노 카드가 한 장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격분 등장. 돌차 안 넣어도 되겠지. 보스가 저거라서. 겁나 센 거 봐. 현실 속이. 필요없겠지. 아! 나 이거 왜 마요가 깨시됨을 못 막는가? 못 막을 수도 있지. 근데 그냥 떼쓰고 싶다. 어서오세요. 전지, 심판, 천신 다 필요없는 거 아니야? 진노하면 다 잡으니까 다른 카드가 필요도 없지. 어서오세요. 출혈라베? 사실 뭐 출혈라베가 별 필요하지도 않지만 안 돼요. 뭐 억지로 쓰면 쓸 수 있겠다. 억지로 쓰면 교훈으로 타격 수비나 강화하가. 아스트롤랍에 큰 기대할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면은. 아, 나 격프 맹공으로 방어도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네. 실수했다.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타수 돌려볼까? 왜세?
충돌 강타. 존음. 축성 넣을까? 은근히 축성 말리네. 은근히 축성 말리네. 3코덱이기도 하고. 그래도 마요 있는데 얇게 가져갈까? 근데 3코덱에 지금 카드들 보고 있으면은, 아 그래도, 아이고 이게 뭐야, 정말 실망스럽군. 포션 다 써서 저거 잡으러 가자. 아 이거 강화 안 되잖아. 왜세? 뒤처리다. 뒤처리는 또 다르지. 뒤처리는 또 널만하지. 근데 괜히 수비 밸런스만 무너지지 않을까? 결국에 마요가 핵심이니까 저지. 와 픽이 왜 이렇게 많냐. 픽 해봤네. 염원은 이 고스트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적 하나당 30 피해를 줍니다. 금방. 왜 거기서 몸박이 나와? EMZ. 배. 병폭 마요? 병 마요? 배나 먹을까? 아니면 추월 찾아볼까? 그냥 타격이나 지우고 넘어갈까? 추월 찾아보자 그래도. 정신수양 열반 마요 집에 떴다. 사색 집에 욕해가자. 마요 하나 더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요 하나 더 넣으면 안 그래도 지금 방어도 올릴 카드가 없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육체 수양 집어가죠.
뭐 모두 문제일 수도 있죠. 추월이 없다, 추월이. 폼타랑 전광석화랑 나오니까, 같이 나오니까 개슬맞네. 전광석화 개슬이네. 지배불. 다시 선견지명 수집. 아이 뭐 누가 애들 나도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린한테 말해야지 뭐. 내가 뭐 버그 고칠 것도 아니고 모드를 끌 것도 아니고. 빵빵빵빵. 이거 읽으면은 여기서 죽겠지. 귀신같이 고구마 버섯 나오네. 아이고 서순. 에반드 서순해서 일된 맞네. 와우. 부하 명예, 정권 수양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대체 말까? 추월 있었으면 넣었다. 들어오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한 거는 넣지 맙시다. 와 몸박. 부하 명예. 들어 좀 주세요, 제발요. 방금 그래픽 이상해지지 않았나? 아이 교훈이구나. 돌진인 줄. 돌진이 아니라 뭐냐 저거. 맹공인 줄. 제가 교훈 갖고 있지? 야 교훈 되나? 휘갈킴
김휘갈 강화할 시간도 충분하니까 김휘갈을 넣어갑시다. 3장? 일단 초커는 필요 없고 룬반구 아니면 3장인데 3장이 낫겠지? 여번 뺄까? 여번 저거 도움이 안 되네. 구프트도 없고 교훈도 팽해버리까? 아, 코스튬을 앞을 반구가 떠가지고 좀 그러네. 외세는 재미가 산점 주겠습니다. 재미 특별 전용. 엘리트 잡으러 가자. 오락부장 외세. 강화 다 돼있나? 휘갈킴 강화 안됐어 그러면은 충돌 강타 타격감 보석. 김휘갈. 아이 뭐야 이거 안 돼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와, 이걸 24렘을 그냥 맞네. 아, 이 포탈 좀 받았으면 좋겠네. 알약? 독고 사자. 독고랑 알약 둘다 살까? 독고 알약으로 저거. 아, 그러네. 양약이네. 양약이면 그냥 고민할 것도 없었네. 보호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일단 추월 언제 나오냐? 일단 휘갈김이니까 보호 괜찮겠지? 보호랑 도구랑 이렇게 살까? 도구 왜 이렇게 비싸? 원래 희귀가 300원이었나? 하짐석 소네. 번개 구치라니 세상에. 파워가 얼마 없어서
알약하게 안 나오네. 아예 도갈 필요 없어요. 다시 가져가요. 엘리트 두어 잡는 게 낫겠지. 언제쯤 추월 나올까? 짜릿하구만. 병갈김. 울화 사색 이렇게 돌리면은 템포도 빨라질라나? 병갈김 있으니까 사일런트 꼬리 웃음네. 가다가 돈도 뜬대. 비행기 떴으니까 이제 체력도 채울 수 있겠다. 알바. 알파는 강화된 거 가져와도 왜 이렇게 구려 보이냐. 아싸 추월. 저지도 넣을까? 천원 줘야지. 아이 알트1074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천 주어. 그러면 이제 추월 뽑았으니까 규훈도 지울까? 중천조. 나나 이런 중천조님 감사합니다. 교훈 지우고 저지 살까? 추월 뭐 땅 파서 강화하면 되죠. 어차피 다음 층에서 돈 쓰면 되니까 돈 아껴놓자. 캐스는 이게 맞춰서 안돼. 포션 왜 안 먹었니?
숭배 있으면은 집에다가 병갈김이라서 별로 말리지도 않을 건데. 그래도 필요 없나? 진짜 상 다 차려도 숭배는 필요 없나? 아무리 밥상을 다 차려도 숭배는 필요가 없나? 곱슨 지배라서 영구임. 여러분 이렇게 안 좋습니다. 키카드 다 밑에 있네. 더러운 달팽이. 아, 달팽이 소리 싫어. 쟤는 내 덱을 꼬우는데 열받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어차피 핸드 잡히는 거 다 써야 되는데 정말 킹 받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액 두성이나 치고 넘어가자. 아, 달팽이 때문에 뭘 하기가 힘드네. 아, 땀 좀 그만 흘리고. 아, 답답해. 답답해서 돌아버리겠네. 네, 이번 턴에 잡을 수 있겠지. 달팽이가 다른 것도 열받지만 진짜 게임 답답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겠다.
당신이 망하지? 놀래라. 잘못 봤다. 아유, 서순더라. 아, 다 잡았으면은 너 서순이구나, 말이고.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면 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입니다. 체력을 회복하거나 카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입니다. 유물과 골드를 얻을 수 있는 방입니다. 신비로운 상인의 상점입니다. 미지의 방입니다. 뭐 살 거 있나? 살 거 없지? 저거나 지우자, 교훈이나 지우자. 어서오세요. 아니 왜 D 카드만 주냐고. 줄 거면 더 좋은 거 주든가. 이걸 맞네. 아니네, 안 맞네. 힘 깎아서 공격력 떨어졌다. 힘만 깎여도 격분 쓰레기 되는 거 봐. 세상에. 아이, 격분 딜이 안 나와. 아, 답답해. 아, 안 죽어 얘가. 저기요, 좀 가방. 숭. 여번 강해져서 돌아왔는데 단식 넣으면은 흰민첩 개꿀각이다. 단식 괜히 느려지는 거 아닐까?
어차피 딜이랑 방어도 다될것 같으면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신민첩 3이면 차이가 크긴 하겠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 보이기는 한. 방패 잡을 때 딜이 너무 약하긴 했지. 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파워가 마요가 하나 남아있네. 마요가 구하. 이거 서순 신경 써야 된다. 마요를 맨 마지막에 써야 양약으로 수비를 챙길 수 있다. 긴 잡은 것 같네요. 방어도가 워낙 높아서. 심장 허접해. 서슴이네. 스승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심장도 희망을 가질 거 아니야. 도마뱀 꼬리 축 아무것도 안 함하. 심장 허접해.
어둡색. 나는 그저 너에게 용기를 줬을 뿐이야.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도마뱀꼬리. 너에게 필요한 건 용기였어. 클리셰물. 아이고 세상에. 완넘은 못했네. 결국에 저것도 필요 없었겠지. 단식도. 원피스.